예, 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그 미정당의 국물 떡볶이고요. 그 그냥 뭐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말안 물어보더라고 또 어디 거냐고 그래갖고 말하는 거고. 예, 내돈내산입니다. 예, 마트에서 장보아서 산 거고. 요거 또 순대, 예, 순대고. 순대도 그 팩으로 된 거, 예, 그 중탕으로 데워가지고 한 거고. 예. 앞에는 예, 순대 소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썸네일. 예. 고요. 예. 자, 채팅을 켜고. 예. 예, 먹어볼게요. 예. 일단 떡볶이가 메인이니까. 떡볶이 떡이 이게 밀떡이래, 밀떡. 밀떡인데 떡이 되게 얇아요. 보시면은 얇아요. 약간 좀 국수 같은 그런 느낌. 아, 당근님 반갑습니다. 예. 당근님 지금 먹방이어가지고, 예. 아, 커피, 예. 커피 좋죠. 자, 이건 순대 소금에. 예. 국물에 찍어서 네, 맛있죠. 장관님 어떻게 저녁은 드셨나요? 아, 네. 먹었을 시간이죠. 지금이 저녁 9시 42분입니다. 날짜는 2024년 9월 4일이고요. 아, 간단히. 저녁은 제가 봐도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녁은 좀 간단히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날 몸도 좀 가볍고. 뭐 저녁에 뭐 약속이 있거나 뭐 회식 뭐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뭐 점심을 좀 푸짐히 먹고. 그래야지 이제 그걸로 이제 저녁까지 버티니까.
일단 밀떡인데 떡이 이렇게 좀 얇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먹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예, 이응이응님 맞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떡이 얇으니까 식혜도 좀더 편한 것 같고. 근데 물론 밀떡 그 두꺼운 그 추억의 밀떡 그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그렇고. 물도 좀 마시고. 갑자기 좀 웃음이 나와서. 예. 떡볶이도 맛있고, 순대도 맛있고. 왕태조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왕태조 또 항상 선생님 방송 별풍선 보면 100개로 졸음이 와요. 너무 갖고 너무 갖고 덕분에 근데 이제 떡볶이 맛있네. 아, 그래요? 저거는 그냥 파마한 건 아니고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만 건데 파마하면은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파마한 날로부터 해서 한 일주일은 괜찮은데 한 파마 살짝 풀리고 이러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글쎄, 날씨 추워지면? 왕태조 요즘 자주 오네. 아빠가 그분은 한번 금방 한번.
잔말이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고데기로 이렇게 말면 되거든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제 어려운 거는 거지. 이제 눈과 눈썹 사이에서 이제 앞머리를 더 길러서 이제 눈을 넘겨야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머리를 머리가죠. 근데 그 앞머리 그게 좀 지저분해지는 그 거지 좀 그게 좀 짜증나죠. 안 본다. 아, 지금은 이제 수염을 기르면 나이가 들어서인가 수염에서도 좀 새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이제 면도 같은 거 안 하면 이제 좀 수염 나잖아요. 보면은 아우 수염에도 새치가 있네. 수염은 염색이 안 되잖아. 아주 아 못 길겠어. 머리는 새치 뭐 염색하면 되는데. 어제는 제가 면 때문에 다 못 먹었지만 예, 오늘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비빔냉면. 아 그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확 불러가지고. 뭐 요즘도 뭐 먹방에 뭐 먹밴 먹토 논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죠. 라이브로 먹방하고 라이브 이제 먹방 끝나면 이제 게임 방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방송을 한 새벽까지 했나 그죠? 그동안 뭐 내가 막 화장실에 막 오래 있고 그런 적도 없고 이제 다 이제 소화될 게임 방송에서 이제 소화될 때쯤 자기 때문에. 한번 꽂히면 또 뭐 오버워치 같은 거 계속
연패에서 한번 꽂히면 새벽 막 4시,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 한결같은 방송.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삼겹살과 떡볶이. 두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 있었을 때 맨날 삼겹살 먹으러 가니까 그 여자친구의 친구분들이 내 얼굴을 못 봤을 때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냐고 맨날 삼겹살 뭐 점심에도 삼겹살 아 그런가요? 제 소울푸드가 떡볶이랑 삼겹살. 다른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은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삼겹살 소주? 예쁜 여자 있으면? 아니 삼겹살을 먹을 때. 술 먹으면은 그 맛있는 그 삼겹살 맛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술 때문에 이제 맛에 대한 그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술 먹으면 또 음식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먹을 때 이렇게 술잘안 먹어요. 반주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만 예쁜 여자가 있다면 아이고 아이고야 마셔 마셔 일단은 먼저 취하게 해야. 농담이고. 지금은 이제 그럼 큰일 나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여자분들 못 만나겠어. 무서워져. 막 너무 막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눈은 별로 안 높은데. 그러니까 외모 보는 거 좀 키가 좀 큰 여자 좋아하고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봐요. 또 예쁜 여자들은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사귀기에는 좀 아 막 짠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예쁘니까는 여기저기서 막 연락 오고 막 그러니까 아 막 짠하더라고. 그 여자분이 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다 해도 남자들이 상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천에도 막 계속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짠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여자? 평범한 여자. 예쁜 여자는 보기에 정말 좋고 다 좋은데 자꾸 막 이상한 애들 끼어들어가지고 아 또 막 짜증나서 못 만나겠더라고. 그럼 본인이 이제 잘 대처해주면 좋겠죠. 예. 자, 하여튼 예. 오늘 먹방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